감사합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. 너무 잘 쓰지도 못했던 곡을 아주 너무나도 훌륭하게 불러주셨고 만들어주셔서 제가 뭐라 말 드릴 말씀이 없어요. 단지 감사하다는 말만. 작곡에 대한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응원하며 언젠가 작곡가 김창현의 두 번째 빌 충만한 콘서트가 열리는 그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. 전라남도 화순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? 매일 같은 시간 이 공원에 나타난다는데 나하고 똑같이 중풍이 걸려갖고 완전히 마비가 되어본 사람인데 하도 희한해서 내가 부른 거예요. 저기 있는 저에서 돌리고 있죠? 어디요? 저기 저 앞에. 아, 저기 저분. 드디어 주인공 발견. 운동기구 아니에요? 네, 운동기구예요. 아, 몸이 많이 좀 불편하세요? 예. 한쪽이 죽었어요. 아저씨는 현재 몸의 오른쪽이 마비된 상태. 언어 능력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. 뭐 대단하시다는 게 근데 뭐예요? 손태주가 좋은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세요.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끄러워하시네요. 그 대단한 손재주를 위해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손 운동을 한다는 아저씨. 과연 어떤 재주일지 아저씨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. 나왔어. 네, 잘 다녀왔어요. 네. 넘어지지 않았고. 저 뭐야? 오늘 열자마자 눈에 띈 건 화려한 그림들. 엄청 큰데요? 야, 멋있는데요? 여기가 미술 작품이 전시된 갤러리인지 가정집인지 그림이 많아요. 구분이 안 될 정도. 그렇다면 아저씨가 말한 손재주라는 것이 바로 직접 그리신 거예요? 예. 내가 그렸어요. 어디서 배우셨어요? 아니요. 그냥 그렸어요. 안 배우시고요? 아, 이 그림을 다 어떻게 할 것이요? 너무 많아서. 어디요? 여기도 있고 좋아하세요? 여기도 있고 그래. 다 그림이에요. 뭐. 아마 100점이 넘을 것 같아요. 작품 수가 공간이 부족해 많은데요. 집안에 걸지 못한 그림도 한가득이라. 화가 선생님이시네요. 이렇게 커요? 네, 다 큰 것도 있어요.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는 초대형 크기는 물론 그림자 하나 놓치지 않는 세밀한 묘사와 화려한 채색 실력은 기본. 그런데 이 모든 그림이 기본 스케치 없이 바로 붓질만으로 그려나간 작품들.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도 다 점으로 다 찍으신 것 같은데. 와, 진짜 점? 아저씨의 작품은 모두 수천 수만 개의 점들이 모여 완성된 점묘화라는 것. 붓글씨로 점을 찍었다고요? 어머. 아, 저게 컬러를 칠한 게 아니네요. 근데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몇 달은 걸린 것 같은데. 야, 호랑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. 금방이라도 호랑이의 포효가 들려올 것 같은 세밀한 붓터치. 아저씨 손재주 정말 대단합니다. 이게 저 여자분은 누구예요? 사람은? 아, 나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닮았어요. 저 한번 보세요. 어, 그, 잠깐만. 조심스럽나 봐요. 아, 닮으셨어요? 다 닮았네요. 운동하는 시간을 빼곤 늘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아저씨. 한번 붓을 들었다 하면 대여섯 시간은 내리 그림만 그린다는데 아주머니는 아저씨가 그림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.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. 왼손으로 밥도 못 먹었었는데 오른손 재비였었는데 지금 왼손으로 저 그림을 그린다는 것에는 그 사람의 노력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우리 같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. 평생 오른손잡이로 살아온 아저씨가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도 벌써 15년. 익숙해지기 위해 연습한 그림은 셀 수도 없다는데.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나는 지금도 잘 틀어요. 크고 거친 느낌의 초기 작품과는 달리
현재는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사물을 표현하게 됐다. 아,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? 그러니까 그런데 많이 걸리겠네. 그림을 그리던 아저씨가 갑자기 왜요? 왜?